첫 번째 제품은 알리에서 포터블 모니터로 유명한 에고바스의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가격은 174,000원.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터치스크린이라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15.6인치 사이즈에 휴대 가능한 70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젤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두꺼운 베젤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C타입 포트로 스마트폰과도 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나 삼성 덱스보드 또는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하네요. 좋아요 수는 5,900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원모어사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월드 프리미어 제품으로서 평소에 12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여름 프로모션 행사가 8월 23일부터 6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48,000원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해주세요. 제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24시간의 장시간 지속 사용할 수 있고 12가지의 다양한 EQ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IPX5 방수 등급의 통화 시 듀얼 마이크를 통한 노이즈 리덕션 기능까지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4.3g 밖에 되지 않는 무척 가벼운 무게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3.3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로 자연스럽고 깨끗한 음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4번의 그래미 어워드 상을 수상한 사운드 튜닝 엔지니어가 설계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블루투스 5.2의 끊김없는 안정적인 연결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너무 비싼 애플 펜슬 가격 때문에 터치펜 없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제품은 2만원 초반대의 애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스 터치펜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 가능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용으로 설계되었으며 1.2mm의 미세한 포인트 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연필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정밀도와 응답 시간, 그리고 소음과 스크래치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토 슬립 모드 기능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자동으로 10분 후 꺼지게 되므로 자주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애플 펜슬 2세대처럼 손바닥이 닿더라도 펜의 터치만 인식되기 때문에 그림이나 필기 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iOS 12.2 이상의 버전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아이패드에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스마트 자전거 트레이너입니다. 가격은 이벤트 행사 가격 기준으로 67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클링 소프트웨어 어플과 연동해서 쓸 수 있어서 사이클링 게임을 집에서 다이나믹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충격 전달로 인한 피로나 부상 방지를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무릎 보호에 탁월하고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띵크라이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하여 전문적인 비디오 튜토리얼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1년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고 고가의 알리 제품이지만 무료 배송 그리고 15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차량용 고화질 전후방 카메라입니다. 가격은 13만원이고 무료 배송이네요. 70마이 대시캠 A800S라는 모델이고 플래그십 4K 카메라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GPS가 내장되어 있고 어둠에서도 잘 녹화할 수 있도록 나이트 비전 기능과 24시간 주차를 감시할 수 있는 자동상시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어플을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고 넓은 140도의 시야각과 선명한 전방 슈퍼 고해상도 UHD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경보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평점은 4.8.3만 2000개의 높은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 요즘 가족끼리 캠핑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가장 필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아이스박스 제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적극 추천 중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무척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특징은 가볍고 작은 크기로서 운반하기가 간편하면서 20리터의 대용량으로서 550ml 생수병을 15병 정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끈과 밀폐용 지퍼 디자인으로 냉장 보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병 오프너가 장착되어 있어서 병따개를 찾을 필요 없이 가방에서 바로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가격은 81,000원이고 평점은 5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뮤젠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97,000원. 특가 기준 가격입니다. 뮤젠 와일드민이라는 이 제품은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복고풍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고요. 무엇보다도 특수한 금속 재질을 외관에 사용해서 무척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 최대 출력 5W로서 최대 볼륨도 매우 뛰어납니다. IPX5 방수 등급으로 해변, 캠핑, 하이킹에서도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블루투스 음악 재생 기능뿐만 아니라 손전등 기능까지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레트로한 디자인 때문에 산악용품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8번 드리미 T30 무선 청소기. 가격은 47만원.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가격대가 높은 만큼 27,000PA의 강한 흡입력과 간편한 세척 방법 및 긴 배터리 성능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강력하고 경량화된 모터를 통해 바닥에 잘 지워지지 않는 먼지를 완전히 제거시켜주고 최대 출력은 550W라고 하네요. 배터리 냉각 기술까지 들어가서 90분 정도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국내 대기업 제품들과 성능 비교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세한 스펙 및 설명은 제품 링크 올려놓았으니 참조해주세요. 평점은 4.1점입니다. 9번 유그린 USB 타입C 케이블입니다. 가격은 1,500원이고 좋아요 수가 8만 개가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제품이네요. 유그린 브랜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요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직구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허무해서 요즘엔 바로바로 생생한 리뷰가 올라오는 편이라서 이렇게 검증된 제품들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설명은 드리면 안정적인 전류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이고 단선을 막기 위한 내구성이 무척 훌륭하다고 합니다. 또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최대 480Mbps를 지원하고 줄꼬임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점은 4.9점이네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제품은 베이스워스 자동차 앞유리 블라인드입니다. 가격은 24,000원. 무료 배송이네요. 한여름에 차를 밖에 세워둔다면 마치 대시보드에 플라스틱이 녹는 듯한 냄새가 나고 실내가 아무래도 무척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는 인조가죽 시트가 벗겨지는 현상도 발생하거나 차 안에 있던 비닐 소재의 제품들이 녹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쉬운 설치법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선쉐이드로서 햇빛을 막아주고 실내 온도를 사용 전에는 78도씨까지 올라가는 것을 28도까지로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동 개폐식으로서 사용하기가 무척 간단하다고 하네요. 평점은 4.6점. 좋아요 수는 31,000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알리익스프레스 하반기 스페셜 프로모션 행사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 할인 코드는 타오투데이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